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여인 그대 내 남편의 반전 매력 화이팅! 친구들은 저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녀와 야수라고 해요. 이제 알고 보면 완전 정반대예요. 아내가 훨씬 더 이제 매사에 어떤 일이든 다 주도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꿈이 생겼냐면 제가 남천동 최수종이 되는 게 꿈입니다.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? 방송 나가고 나서? 방송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나는 네가 살면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이 아니라 뭐 이런 막 설명을 했어요. 근데 다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네. 맞아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네네. 남편분이 그러니까 네. 우리 제작진분들 통화하시면서 첫 출연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고백을 하셨다고. 예. 저 사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TV를 잘 못 봤는데 저는 사실 장윤정 씨가 네네. 결혼을 안 하신 줄 알았어요. 저는 결혼을 하신 거를 진짜 몰랐어요. 보다. 네. 아니 뭐 그냥 보기엔 그래 보이잖아요 또. 아이고 그러세요. 아 그래가지고 도경환 씨가 드시던 커피를 같이 또 드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예. 제가 아 이거는 지금 뭔가 있다.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연예인들 누가 누구 사귄다더라. 뭐 그런 거. 사귀는 사이로 알았어요. 네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줄 알았대. 네 이거 진짜. 오라. 그래서 아내한테 바로 뛰어 대기실에 뛰어가가지고. 내가 진짜 대박인 거 하나 알려줄까? 네가 대박이다 네가! 네. 그래가지고 동현아 씨랑 장윤 씨랑 뭐 있는 거 같다 이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캐는 뭐가 있냐고 애가 둘이 있는데 네. 그치 애가 둘이 있지 네. 우리